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랜 기간 배터리를 실제로 사용해온 데이터를 기반한 닥터 로드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 배터리를 필드에서 제작과 사용을 하면서 결함 확률 제로의 배터리는 없었습니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삼성과 LG 배터리 오랜 기간 필드 사용 결과 종합적인 트러블을 발생 빈도를 종합해보면 3500mAh 배터리는 LG MJ1이 삼성의 35 E보다 배터리 내구성이 더 우수했습니다. 삼성의 30Q 모델은 특히 셀 밸런스가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LG를 포함한 20A를 연속 방전 전류가 사용 가능한 고방전일 8650 배터리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기 대비 방전률이 높은 리듐 이온 배터리는 전동 공구 같은 드릴 배터리에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 밸런스가 중요한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아박 퍼스널 모빌리티에서는 20A 방전 전류가 가능한 일 8650 배터리는 사용 수명 메리트가 없습니다. 데이터 시트 라이프 사이클도 300회 정도로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수명이 200회 짧습니다. 이것은 방전률이 높을수록 우수한 배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무리 우수한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트러블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참고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성의 35E 배터리이며 네거티브 전극에서 알 수 없는 갈색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고출력 용접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도 아니고 수분이나 땀으로 인한 부식도 아닙니다. 배터리 피복이 울퉁불퉁합니다. 이것은 삼성 35E 배터리입니다. 뭐야 이게? 바디가 녹슬었잖아. 대체 이 배터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녹이 났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참, 대기죠. 삼성 배터리 정품은 배터리 실린더 표면에 레이저 프린트 QR코드가 존재합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테스트 begin. 10년 이상 배터리 운영 결과 LG 배터리가 품질이 현재까지는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닥터로드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만들어진 LG MJ1에서도 새 것에서 1000개 중 1개 데드 배터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삼성보다는 LG가 라이프 사이클이 더 좋았습니다. 어떠한 브랜드의 배터리라도 가끔 결함이 발견됩니다. 기타 브랜드 배터리보다 조금 더 좋을지 모르는 배터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배터리 품질은 시장 가격을 보면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18650 배터리는 원래 노트북 같은 휴대용 기기를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추세는 21700 배터리로 전환되어지고 있으며 EV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해서 설계된 사이즈의 배터리이며 이것은 안정된 품질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앞으로 이 규격의 배터리로 대부분 대체되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